어머니의 바로 전국행사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큰 뜻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탤런트 이정성. 네, 작사가 김수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식 행사 전에 저희 그 종합문제님께서요. 네. 제주도 작산물을 생일에 한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 요번에 입사하신 분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종합문제님께서 하고요. MOU 체결을 올려보라 하겠습니다. 네. 네, 사단법인 한국중앙예술인총연합회 우리 연동연 회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요. 네, 자, 우리 연동연 회장님 단상에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종합문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종합문제에서 강윤성 회장님께서 다녀오셨고요. 네, 사단법인 한국중앙예술인총연합회 연동연 회장님 다녀오셨습니다. 네, 종합문예인성과 사단법인한국중앙예술인총연합회 업무제의에 대한 양해 문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고요. 네. 네, 조여주시고 보관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 행사죠. 종합문예인성 2019년 네. 가을 정기 행사 제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한 햇살이 가득찬 오늘 2019 종합문예인성 가을 정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격려사 우리의 보금자리 문화예술의 산실 마포 중앙도서관 맞은 고해 모인 중앙문예유성의 임원, 예술원 여러분, 작년 3월 출발하여 이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회 정기 모임에 참석해주신 임원, 예술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너무 뜻깊은 자리 같습니다. 문화 종합문예지 유성 가을 정기 행사에 제가 축소하게 돼서 내가 만약 새라면 그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내가 만약 꽃이라면 그대에게 향기라도 줄 수 있고 졸업식을 함께 진행해 주실 황유성 회장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최상근 학장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세 분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인 문학상
작사가 이영태님 작품 눈밭에 버려진 사랑. 네. 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수님은 오늘 자리 못했었나요? 이인수님. 아, 예. 상을 안 받으시는 분 알고 계셨나? 네. 다시 한번 박수까지 두 명을 저희 잘못했습니다. 네, 문화님께서 문화 시국 성명 이인숙, 탁장 조항문예유성 문예신이 문학상 성명 이인숙, 예, 동, 예, 비약동입니다. 네, 신인 문학상 수상자 이인숙, 작품명 부포장날. 네, 감사합니다. 장서윤님은 자리에 계신가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저희 지금 호명을 저희 지금 네, 문화 장중서 문화 시부문 성명 장서윤, 상장 동화문예에서 네, 지신님 문학상 성명 장서윤 이하동입니다. 네, 신인 문학상 수상자 장서윤님 작품 연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옥남님,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정옥남님, 네. 네, 문화님께서 야 시부문 성명, 네, 정옥남, 상장, 네, 성명 정야공입니다. 네, 수상자 정옥남님, 네, 작품 꿈이 없다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잠시만 기운을 불러주시고, 예, 소원 한번 부탁드리고 싶겠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러십니다. 예, 하나 더 드리고, 예, 소감 드리겠습니다. 네. 정윤선님, 아, 최근. 자, 최중환님 나오시고요. 네, 문화인증서 분야 시부문 성명 최조환, 상장 동아문예에서 내지 신인문학상 성명 최조환. 네, 야구문입니다. 네, 최중환님 복신으로 6월 10일 네, 신인문학상 수상자 최조환 작품명 복신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소감 듣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 않는 일인데 첫 발을 내딛게 옆에서 같이 함께해준 동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해주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 모든 영광 돌리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다음 사이트. 아, 문예 예술의 예술가 자리가 너무도 정말 우리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많은 힘과 또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 신년회 때 40년 만에 약국이라는 개그를 발표한 배명훈입니다. 학창시절 꿈이 작가였는데 유성에 와서 꿈을 이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글을 쓰라고 저에게 꿈을 주신 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멋지고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시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입니다. 존경하는 대장님들 시민 고맙습니다. 그 열심히 써서 사랑스러운 인생에 잘 지내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명기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숙입니다. 서울 쪽에서 무난하게 전국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장실 낙서에서 불제등을 인정받았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네. 회장님하고 저기 가운데로 좀 서주시고요. 네, 우리 이사님도, 교수님도 가운데로 좀 서주시고요. 선빈님, 네, 김선빈님, 이혜정님. 이혜정님, 네, 두 분입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6월 당선자 수필 부분, 이선빈님, 이혜정님입니다. 자, 네, 그리고요, 자, 문학인증서, 수필 부분, 성명 김선빈, 자, 이 사람은 동아문예성협회에서 주관하는 동아문예유성 문예지로 등단하여 정식 시인의 자질을 인정받은 뒤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동아문예성협회 회장 황유성 상자 동아문예성 문예지 신인문학상 선명 김선빈 이 사람은 동아문예성협회가 주관하는 동아문예성 문예지 신인문학상에 근무하여 고구마가 실었던 어린 시절이 2019년 6월에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종합문예예술협회 회장 황유성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앞으로 주시고요. 자, 아, 신인문학상 성장 김선빈 고구마가 실었던 어린 시절 이 사람은 종합문예예술협회가 주관하는 종합문예예술협회의 신인문학상 공모의 우수한 평으로 당선되었기에 위 상패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종합문예예술협회 회장 황유성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정님이죠. 종합문예성 문학인증서 수필 부문입니다. 이혜정 이 사람은 종합문예성협회에서 주관하는 종합문예성문예지로 등단하여 정식 시인의 자질을 인정받게 위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동아문예성 회장 황유성 상장 이혜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네 감사합니다. 신인문학상 수학자 이혜정 작품은 스승의 은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도 같이 우리 사장님들하고 네, 사장님 기념사진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네, 네. 하죠. 아, 다음 신인문학상 시상식 7, 8월 시 부문 당선자입니다. 호명하시는 당선자께서 반상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겠습니다. 김동철님, 문태호님. 이만재님, 네, 이만재님, 이연아님, 총 네, 이연아입니다. 네, 한상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네. 7월, 8월 시부분 당선자입니다. 네. 자, 이 먼저 김동철님이죠. 자,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분 성명 김동철. 이 사람은 종합문예유성협회에서 주관하는 종합문예유성 문예지로 등단하여 정식 시인의 자리를 인정받았기에
이 민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종합문예유성 협회 회장 황유성, 상장 종합문예유성 문예지 등단장 성명 김동철, 미술학원 종합문예유성 협회가 주관하는 종합문예유성 문예지 시립문학성에 응모하여 그대라는 꽃이 2019년 7월에 당선자로 선정되었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종합문예유성 협회 회장 황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감사한데요. 자,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동철 작품 그대라는 꽃, 위의 사람은 종합문예유성협회가 주관하는 종합문예유성 문예지 신인문학상 공모에 우수한 평으로 당선되었기에 위 상편을 수여합니다. 2019년 9월 1일 종합문예유성협회 회장 황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김동철님, 네. 자, 계속해서 김동철님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문태훈님이죠. 자, 문학 인증서 분야 시 부문 성명 문태호. 이 사람은 종합문예유성협회가 주관하는 종합문예유성 문예지로 등단하여 정식 시인의 자질을 인정받았기에 위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종합문예유성협회 회장 황유성, 상장 성명 문태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상패 위의 사람은 시립문학상 성자 문태후 작품 또 다른 오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문태훈님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만재님.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문 성명 이만재. 이 사람은 종합문예유성협회가 주관하는 종합문예유성 문예지로 등단하여 정식 시인의 자질을 인정받았기에 위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종합문예유성협회 회장 황유성, 상장 이만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자, 신인문학상 수상자 이만재 작품 두물머리의 아침.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두물머리의 아침.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연아님. 네, 문학인증서 분야 시부문입니다. 성명 이연화. 위 사람은 종합문예유성협회에서 주관하는 종합문예유성문예지로 등단하여 정식 시인의 자질을 인정받았기에 위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종합문예유성협회 회장 황유성, 상장 이연화.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7월 등단이죠. 이연화님 비를 내리고 상태 기린문학상 수상자 이연화 작품 비는 내리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연아님, 총 네 분이죠? 네, 기념 사진 찾아왔까요? 네, 기념 사진. 아, 전에 소감을 한번 그럴까 할까요? 네. 짧게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자, 총 네 분. 네. 예, 많이 늦었지만 그 감정적으로 그대로 내어서 그걸 움직인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글들이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공감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문태호 수상자님이 오늘 불리한 사유로 상주를 축하하셨습니다. 문태호 수상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함께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합이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종합문의 육성을 통해서 등단하신 이 연합님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자,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자, 6월에 수필 부문에 당선되신 우리 이혜정님 어디 계시죠? 아, 예, 사장으로 올라갑시다. 아, 예, 박수 좀 주십시오. 오늘, 예, 라구요, 노래까지 아주 잘해주시는 이혜정님. 예, 소감. 나 너무 피실 뻔했어요.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스승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실한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우리 수상하신 다섯 분 같이 기념 촬영. 앞으로 먼저 서 주시고요, 회장님 옆에 서 주시고, 네,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6월, 7월 15분 당선자입니다. 네, 6월 7, 8월 15분 당선자죠. 김동철님, 김동철님, 이만님, 이연아님. 네, 15분입니다. 2019년 7월, 8월 수필부문 당선자 되겠습니다. 네, 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혁. 김교혁. 박성수. 박성수님. 배병균. 배경준님, 배에희, 배에이님. 네, 이상 네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운. 네. 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네 분, 네 분 서 주시고 한 분. 자, 먼저 김교형님. 네. 자, 문학인증서 분야 수필부문 성명 김교형. 위 사람으로는 종합문예유성협회에서 출간하는 종합문예유성문예지로 등단하여 정식 수필인이 자리를 인정받았기에 위 인서를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종합문예유성협회장 종합문예유성문예지 발행 황유성. 자, 상장 종합문예유성문예지 등단자 성명 김교혁. 위 사람으로는 종합문예유성협회가 출간하는 종합문예문예지 신앙신인문학상에 응모하여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2019년 8월 당선자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동아문예유성협회 회장 문예지 발행 황유성. 네. 네, 신인문학상 수상자 김교혁. 자, 분명 아버지의 기침 소리. 네, 협회 전달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주시고요. 자, 다음은 박성수님. 자, 문학인증서 분야 수필부문 성명 박성수. 네, 이하의 부분이고요. 3장 종합문예성 문예지 등단자 성명 박성수. 네, 이하 부분이고요. 예, 전달하겠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박성수 작품명 특별한 곳에서의 건강한 사. 아,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전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배경훈님. 네. 네, 문학인증서 분야 수필부문 성명 배경훈. 네, 이하로 보시고요. 상장 종합문예유성문예지 등단자 성명 배경훈. 이하로 보입니다. 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배경훈 작품 의정동생 같은 친구들과의 추억. 아, 네,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배혜희님. 네, 문학인증서 수필부문 성명 배혜희. 상장 종합문예유성 문예지 등단자 성명 배혜희. 이하 되겠습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배혜희 작품명 엄마와 지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전달해 주시고요. 네, 이상 네 분이 7, 8월 수필 부분인데요. 소감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신 나와서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배님 수필 중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창시절 꿈을 이뤄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작가 활동 열심히 하라고 상을 준 줄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열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황기성 회장님 그리고 존재자에 반갑습니다. 더 좋은 글로 써서 독자들한테 가라고 이렇게 편한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피커로 대단한 박순수입니다. 제가 글을 쓴다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이런 말, 무성한 작품들을 한쪽 걷어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합문의에 들어와서 굴러가신 여러 선생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니까 이렇게 큰 영광된 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님을 비롯하여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문학상 7월 8월 스피드북은 공개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기장 사진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현장. 인물사전 중재 발굴위원, 지하를 고전한국의 인물사전 중재진단 발굴위원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사단법인 교전한국인정법인 옆에 조영갑 대표님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문예 일정에 신인문학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종합문예 기내유성 신문 참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형열 고문님부터 간단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합문예 유성열 고문이고 이번에 그 유성신문의 편집인 지형열입니다. 네. 문예지 참관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예 종합 유성 문예지 발행신 황유성 회장님과 문예지 1호와 2호에 참여하신 회원님들은요, 마중으로 입장하실 때 받으신 종합 문예 유성 문예지 1호와 2호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문예지 입장하실 때 참관식 1호와 2호 받으셨죠? 그걸 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균형 촬영 한번 해야 됩니다. 반대 도도가 저것은 소원을 그리며 갈고 여름없이 꽃이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분야를 세계에 알리고 수많은 인재를 발굴한 귀하의 노고를 취하면서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글로벌예대학 종합문의 유성 임원 회원과 출판사 같이요? 네, 후원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2 종합문화 유성이 1등이야. 자, 1등이야. 제2야. 자, 그 다음에 알로비. 자, 그 다음에 문예대학 지금 1기생. 자, 우리 일 많이 하시라고. 빅토리! 아, 같이 들어가는구나. 이건 안 된다. 이소문이 뭐 앞으로 더욱더 많은 행사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이것으로 1, 2, 3부 모든 행사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